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, 1학년 때부터 이제 휘성형을 되게 좋아하기 시작했고요. 그때 이제 나왔던 노래가 리듬이라는 노래인데 그 노래를 처음 듣고 진짜 뒤통수에 딱 맞은 듯한 느낌. 와, 세상에 냈구나. 실제 때린 건 아니고요. 세상, 예, 그런 거 아니고요. 그때 뭐 음반 나오면은 나오기 뭐 전날부터 막 음반 거기 가게에다 전화해서 아, 내일 이거 나오죠? 예약하고 막. 전화하고 그다음에 가서 이제 음반 뭐 한 아침 10시에 연다 하면 막 9시 반부터 가서 와, 기다리고 있고 성대결절도 막 하고요. 성대결절이 왔다고? 얼마나 노래를 불렀으면 성대결절이 와요? 그게 제가 이제 막 10년 동안 이제 팬을 하면서 노래를 거의 하루에 한 4시간 했던 것 같아요. 4시간 하고 4시간 중에 한 3시간은 화장실 거울을 보면서 그렇죠. 화장실이 노래가 잘하는 것처럼 예, 그렇죠. 올리고 올리잖아요. 네. 올려서 다시 제 귀로 들어오니까 그치. 내가 이렇게 부르고 있구나 이게 피드백이 가능하고 휘성이 되고 싶었구나 그냥 네 예, 저는 되고 싶었어요. 근데 그 휘성 씨 노래가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. 창법도 다르고 네. 그렇지 않습니까? 노래마다 목소리가 한 3개가 있는 것 같아요. 변한 게? 네. 이제 와. 1집 때 목소리랑 또 2, 3집 때 목소리랑 달라요. 그리고 또 이제 5집에서 이제 최근 목소리까지 한 3개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다 체크라고? 그러면 조금씩만 맛보기로 보여주면서 달라진 걸 느끼게 해줄 수 있습니까? 아, 네. 1집 때는 진짜 우울하고 음울하고 막 억울하고 약간 되게 슬프게 네.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불렀어요. 막 안 되나요? 이렇게 이제 맞아. 막 슬프게 여기서 네. 다 올라오는 듯이 불렀는데 아, 이 집은 스타일이 확 바뀐 게 조금 콧소리가 많이 들어가요. 약간 네. 네 손짓 하나 보는 게 난 좋은데. 오! 네. 맞아. 똑같아. 그런 식으로 비슷했어. 네. 최근에 이제 나온 아까 제가 방금 불렀던 네. 결혼까지 생각했어는 약간 이 두 개가 다 섞여져 있는 것 같아요. 합쳐졌어. 자기 앞에 있는 여자한테 너 떠나가도 돼. 이런 식으로 말할 때는 약간 이 집 위드미처럼 약간 걱정 말고 날 떠나가 바이바이 약간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여자가 돌아서고 난 뒤에 부르는 게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그거거든요. 네. 거긴 약간 다시 우울해져.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. 약간 이렇게. 이게 전문가야, 전문가. 디테일하다. 전문가야, 완전. 감정을 충분히 다 살려서 노래를.